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증례 토의 1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4세 남자에서 좌측의 악화선염 서브 만디블라 그랜드의 염증을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3일 전부터 발생한 좌측 악화선부의 경도 압통을 동반하는 종괴가 촉진했습니다. 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악화선 종대 서브 만디블라 그랜드에 스웰링이 보이고 칼라 도플라상에서 혈류 신호 증가가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좌측 악화선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혈류 신호가 증가가 관찰이 안 되니까 이것은 어큐트 인플레메이션, 인펙션이 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악화선의 횡단 스캔에서 좌측 악화선 종단 스캔이죠. 종대상이 보입니다. 칼라 더플러스에서 뭐 그렇게 증가된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혈관이 있죠. 악화선. 좌측 악화선 내부에는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악화선 혈류 신호도 증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측 악화선에 비하면 우측 악화선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반대쪽하고 대비하니까 이 이쪽에는 좌측 악화선은 스웰링이 있지만 좌측 악화선은 정상 소견입니다. 그 우측만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화선 염증 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리뷰할 책자는 제가 번역한 갑상선과 경부의 초음파 진단 메디안북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번역했는 책입니다. 그러면 타액선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액선염은 바이러스 세균 감염인 경우가 많고 소아에서 많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가 대표적입니다. 통상은 이하선이 많고 악화선으로 퍼진 증례도 자주 경험합니다. 임상 소견은 종창, 동통, 발적, 발열이에 진단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시작으로 영상 진단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결핵성이나 진행된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다소 특징적인 영상을 나타냅니다. 초음파 영상은 병태에 따라서 다양성은 보입니다. 초기에는 종대만 보이고 내부 에코는 정상 균일하지만 진행되면 저하되고 에코가 저하되고 불균일화됩니다. 도플라에서는 많은 혈류 신호가 관찰됩니다. 주의하 이하선 내부의 림프절 종대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부 연부 조직의 종창 봉화지경 합병도 보입니다. 대부분 양측성이지만 편측성인 경우에는 반대쪽 선체와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또 염증이나 배설관에 국한되는 경우는 정상에서 보이지 않은 성관 확장이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비교적 만성 경과를 밟은 증례는 경계가 명확한 그랜드 내의 종대와 저액화가 특징적입니다. 급성기에는 농양과 타석의 합병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결핵성은 대단히 드문 질환이지만 타액성에서 이하선이 많이 발생합니다. 편측성으로 선체 내에 결절을 형성합니다. 초음파에서 불균한 저액호로 보이고 악성 종양과는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핵성이죠. 이하선이 많고 편측성이고 결절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증례는 스웰링이 있지만도 그렇게 결절을 보이지 않고 혈류 신호가 증가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타액선간에 결석은 보이지 않으니까 옵스트럭션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바이럴 인펙션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주 원인이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쇼그렌 증후군은 내부 에코의 저하와 불균이라 타액선에 소낭종이 보이고 진행에서는 저에코, 선상 고에코의 혼재가 특징입니다. 악성 림프종이 발생의 원인이 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고 주위 림프절도 포함해서 림프종 합병도 봐야 합니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장기간 경과에서 선체의 위축 변화와 석회화도 보입니다. 비슷한 쇼그렌과 비슷한 것은 소아의 반보성 이하선염, 에이즈 환자의 양성 림프성 상피성 병변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복성 이하선염은 통상 선체의 종대를 동반하는 경우 많고 양성 림프 상피성 병변에서 다소 크기가 큰 낭종과 림프절 종대를 동반합니다. 쇼그렌 증후가 반복성 이하선염은 백리조직학적으로 림프구 침유를 동반하고 타액선과 말단의 확장을 보이고 소낭종은 이것을 반영하는 영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경화성 타액선염 퀴트너 튜머라 봅니다. 요거는 악화선이 많고 무증후성으로 딱딱하게 만져지고 임상상 악성 종양과 감별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원인으로 타액선이나 성간의 폐쇄라든지 성관계의 면역 반응으로 될수 있습니다. 초음파 송인으로 선체 내 불규칙 행태의 경계에 불선명한 얼룩무늬 또는 지도상의 불규칙한 저에코 종괴를 보이고 선체는 종대됩니다. 자세히 관찰하려면 저에코 영역의 성관 구조가 관찰됩니다. 악성 종양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주위 림프절 종대 소견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르코이도시스. 타액선 원발은 드물고 10에서 30% 이하성 병변을 동반합니다. 양적 이하선 종대가 보이고 때로는 다발성 결절성 병변이 보입니다. 나타나는 림프종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미쿠리크트병, 림파구 침례의 무통성, 누선, 타액선의 종대를 보입니다. 백혈병도 원인이 분명한 것은 미쿠리크스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원인 불명인 경우에는 뮤크리츠 병이라고 불립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한 아형으로 보입니다. 중년 남자에서 호발하고 초음파에서 선내의 불균이란 내부 에코와 산재성 에코가 보입니다. 타액선증, 시아로노 아데노시스, 비종양성 비염증으로 양적 대칭성의 만성 재발성 타액선 종대를 일으킵니다. 병리학적으로는 지방 침륜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하선이 많습니다. 음주력, 영양이성, 당뇨병과 관련해 내분비 대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파상 양측 대칭성 종대가 보이고 내부 에코는 규리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액선에 성기에서 악화선이 생기니까 참 어느 질환일지는 조금 경과를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과를 관찰해서 쇼그렌도 아니고 만성 경화성 타액선염일 초기일 가능성도 있고 사르코이도시스 아니고 미쿠리크츠 신동도 아니고 마지막에 보신 이 시알로노 아데노시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타액선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편측성으로 악화선의 종대가 되니까 경과를 관찰해보고 조금 더 진행돼봐야 알겠습니다. 혹시 만성 경화선 타액선염의 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은 경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인종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해설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초음파 전반의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